결혼 언제 하셨어요? 결혼 창 1년쯤 됐어요. 1년 됐어요? 네, 아, 거의. 좀 급하시구나. 어? 그런가요? 어. 급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을 하면 성격이 나오거든요. 아. 어, 좀 남편분은 되게 침착하시게 하시는데? 맞아요. 어. 여유 있게? 네, 좀 침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얘기해. 아, 이런 내비. 내비게이션. 네, 내비 지도 개발자라. 어디 거요? 현대 기아 순정 내비. 아, 순정 내비. 네, 뭐 제품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순정 내비 쪽. 그 순정 내비도 그 차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지도 개발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아. 이제 최종 이 제품마다 사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능도 다르고 기능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최종으로 나가는 데이터는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건 팀앱이잖아요. 예. 팀앱이 그러니까 교차로마다 계속 차선 표시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가 이제 좀 위험한 지역, 네, 좀 네. 헷갈리는 지역 그런 데만 이제 한두 번씩 나오고 네. 그냥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신호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데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도 저희 회사 제품을 안 쓰고 있었으니까 차가 없어서 이제 좀 써봐야겠다. 일단 차 고르면서. 네. 일단 내비는 무조건 달아야 된다. 아 요즘에 내비는 필수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성능 그런 VOC라고 네. 고객들이 불편한 점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고객센터에. 아 이제 뭐. 네, 그런 걸 저희 이제 직원들도 직접 쓰면서 그런 VOC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저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해야겠다. 해야죠. 네. 그래서 명절 때 막 그 갑자기 사고 나거나 그런 건 데이터 수집이 바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회 경로 같은 거 안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시간이 돼요? 네. 실시간으로 하죠. 그 블루링크 센터 경로 탐색은. 그러니까 지금 네. 이 팀앱이나 이런 거는 위성으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위성으로 얘네가 데이터 잡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기계 내에서 경로 탐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센터로 내가 가려는 경로의 출발지 도착지랑 옵션 같은 걸 보내서 네. 센터에서 경로 탐색을 해주고 여기 좌회전인데 아니 직진이에요. 어, 빨간 불이 여기 있는데. 아, 저거 이제 좌회전 차선들이 보라는 신호. 아.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헷갈리네요. 네. 차선별로 신호가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가 좌회전 차선에서 보는 신호가 있고 네. 직진 차들이 보는 신호가 있고 어, 그러니까 저게 더 헷갈리는데. 어, 전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저런 거 있을 때 네. 그 신경 쓰지 말고 내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면 돼. 네. 어, 세 개 중에 하나가 내 신호가 있으면. 어. 자 이제 좌회전하고 이제 네. 바로 우회전이에요. 네. 아 좌회전하고 바로 우회전. 여기가 지금 세 개 네 개가 다 좌회전이에요. 아. 일방처럼.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돌고 우측으로 붙어야 될 거야. 200m니까. 300m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어, 일단 내 차선 들어오고 네.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전 출도 체크를 좀 해요. 아. 어,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갈 때 저쪽에서 나오나. 또 안 껴주는 느낌인데. 다 안 껴줘요. 네. 어, 누구나 껴주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만 가도 되는 거죠? 네, 이제 여기 이제 두 개 같아요. 네네. 두 개가. 전방에 이제서야 개발되는 게 좀 늦는 느낌이 있죠. 많이 늦죠. 예. 네, 다른 지금 이런 거의 사람들이 네, 이제 휴대폰 내비들에 비하면 맞아요. 솔직히 스마트폰이 적잖아요. 네. 일반 내비가 이런 기능이 있으면 네. 다 일반 내비 쓰죠. 그렇죠. 그거 개발하면 대박이지. 아, 저도 이 팀앱을 네. 이 내비에다 삽입했으면 좋겠어.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거 뭐지? 안드로이드 막 이런 거 그런 카플, 거 쓰는 게 애플, 카플레이가 얘를 쓰고 싶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화면은 크게 쓰고 차량에 그냥 근데 문제 이 화면이 그대로 안 들어가요. 그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용 아, 전원질이에요. 네, 알아요. 철길이요? 갔습니다. 봐봐, 봐봐. 네네. 기차 와요? 어, 기차 오나 봐. 가래요, 가래요. 가래요? 가라고요? 어, 가래요. 가래. 어, 조심해, 철길. 어. 기차가 오나 보지. 기차. 오. 오. 기찻길은 처음가 보네. 어, 난 처음. 어. 근데 빨간 불인데 그냥 막 가라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수신호 할 때는 네.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지. 아직 차가 안 온다.
야, 그냥 먼저 가라. 앞에 시속 50km 신호 어, 이제 이게 우리가 진입했을 때 바뀐 거예요. 아, 그러니까 횡단보도 진입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 그럼 빨리 지나가는 게 낫죠. 거기서 이제 초보자들은 또 사람이 이렇게 건너려고 그러니까 서버려. 방금 저. 서버리면 당황해서 서버리면 이제 사람도 못 가죠. 오히려 우리가 막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럴 때도 네. 이제 그게 경험이거든요. 네. 우회전하고 일단 진입할 때까지는 봐줘야 돼요. 아, 네네. 자, 진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빠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속도가. 진입했으면 그거 이제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사람이 나오기 전에. 아. 근데 그 타이밍에 딱 파란불 나오면 또 가끔 어떤 사람들은 어, 차 오는 거 보지도 않고 신호만 보고 그냥 그러니까요. 나오는 사람 있어요. 아, 아 맞아요. 어, 그래서 어. 그런 거 좀 주의하면서 그냥 빨리 지나가게. 맞아요. 그니까 진입하기 전에 확인을 빨리.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기 전에는 그냥 건널 때 별 생각 없이 건넜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이게... 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날 보고. 아 진짜 이 보행자들도 네. 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네. 왼쪽을 절대 안 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항상 횡단보도 갈 때 네. 약간 1초 있다가 1초 있다 한번 보고. 왜냐면 그 신호 못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초보들. 어 그냥 신호 나오면 앞만 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보행자들도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할머니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어 그런 보는 게 없어요. 어, 선생님 진짜 저희 되게 인연이에요. 저 저거 선생님 네. 차선 변경 저거 하시는 네. 분 하시는데 네. 제 친구 다녀요. 제 친구가 선생님 알더라고요. 이거 주문 막 엄청 많이 한다고 저 가이드라인이요. 아 진짜? 아크릴 회사 아크릴, 거기 다닌다고? 아, 아크릴 몰에서 이거 만들거든요. 어 맞아요. 거기야. 어 거기야. 어. 아크릴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냥 우연히 그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아, 거기 얘기했죠. 운전 연수한다고. 그랬더니 아는 거예요. 어? 저거 주문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스티커를 붙여야 돼서 어, 맞아요. 손이 많이 간다고. 어, 맞아요. 그래서 근데 모를 수가 없다고. 거기서 저게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게 뭔가 궁금했다고 막 이러면서 어. 이게 그러니까 아크릴 만들고 저 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 이거 저희가 이거 할 때 그 꽤 많은 양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거의 하루 만에 다. 아, 다 정말요? 매진이 돼버렸어요. 어. 그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독촉을 했죠. 어. 그, 아크릴 볼에다가, 그거 빨리, 지금 몇 개 빨리 주문 더 해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도 이제 이거 만드는 시간이 아. 있으니까, 그거 이거 한번 만드는데 한 일주일 걸린대요. 어, 맞아요. 이게 개수가 워낙 많다고 하던데요. 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조그맣고 저걸 일일이 어. 다 재단을 한대요. 네, 맞아요. 그 옆에 테두리랑. 그게 대부분 아크릴은 기성품이 아니라 주문 제작 그러니까, 방식이라. 제작을 하는 거니까. 네, 모양이랑 색깔이랑 이런 게 다 아, 달라서 저 완전 체리 거 같아요. 그렇구나. 대박이었어. 뭔데?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이래 미남쌤 이랬더니 막 허! 대박 와 이러면서 둘이 막 대박이었어요. 오우 씨. 이제 여기가 이제 좀 복잡해요. 이럴 때 이제 내비도 잘 봐야 되고 예. 우리 직진이에요 계속. 네네네. 그럼 이제 노선 표시 잘 보고 이건 직진이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가면 저 네. 방향이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죠? 네, 맞아요. 되죠. 어, 되죠. 네, 네. 저 왼쪽 두 개가 좌회전일 거예요, 아마. 왼쪽 어. 두 개. 근데 이쪽은 또 막 가죠? 네. 어, 여기는 다 서 있고. 이상한데요? 어, 이상하죠? 네.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이 어때요? 빠져야 될 것 같아?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옷. 어, 마음대로. 아, 그래요? 저 지금 안 오잖아. 옆차선 아, 근데 이제 온다. 곡선이라 잘 안 보여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런 데가 어려워요. 네. 저 쟤도 봐, 쟤도 이렇게 막 나가잖아. 자 지금 어, 나왔어, 나왔어. 네. 자 나왔어요. 버스 전용. 어 버스 전용이라고 써 있는데. 뭐지?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가야 돼 일단. 네. 어 나왔으니까. 뭐 일단 가야 될 거. 어 것 일단 가야 돼요. 네. 뭐 일단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잘못 간 거야. 절로 갔어.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복잡해요. 아유, 어렵다. 하나, 둘, 아유. 세 개로 빠지는데. 아, 그러니까 아, 길이 어, 유턴하래. 이제 노면 표시도 어렵고. 노면 표시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저런 건 민원 넣어야 돼. 아, 이거 어렵다. 어, 저거는 진짜 그래도 방향 유도 차선이나 이런 거라도 만들어 놔야 돼, 저거. 실어 나왔다. 여기 좌회전이면. 좌회전이요? 좌회전. 어, 어렵다. 어, 어려워요. 네. 자, 좌회전 했어요. 네. 자, 또 이제 돌아야 돼, 유턴처럼. 오. 그렇지. 그러니까 저 길로 다시 가는 거야, 지금. 어, 어. 전반 1.6km까지 15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이제 한번 잘못되니까 이제 정체가 예상된대요. 어, 저기 진짜 어렵네요. 어떻게 선생님 저런 데서? 그러니까. 저기?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탔던 차선이 맞았어요. 여기서도 우회전. 어, 우회전이래요. 좀 헷갈리는데? 그 저기 헷갈려.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 두 개가 네, 저기서 왼쪽으로 가는 길이고 네. 그 바로 옆에 두 개가 저쪽으로 직진. 어... 그 나머지 길이 다 우회전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차선 잘못 타 가지고 저렇게 막 갑툭튀가 되게 많아. 잘 가고 있었구나. 13분 가량 정체가 예상되는 거 남겼어. 잘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가 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비를 제가 내비를 신종을 해요. 이게 막 얘만 봐요. 제가 길 모르는 데는 무조건 얘만 따라가. 네, 맞아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얘를 잘 봐야 돼. 근데 어쩔 때는 내비도 좀 이상하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순간 당황하죠. 아까 그 성산대교랑 양화대교. 아, 아니, 이게 그 도시고속도로에서는 나가는 길이 막 한 2km 앞에 있는데도. 그 미리 줄 서 있잖아요 차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라인을 한번 잘 못하면은 이제 끼어들어야 되고 네,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 오는데 네. 출구 잘못 나왔거든요. 그 나가려는 데가 뭐 들어오자마자 한 차선 네다섯 개를 바로 바꿔서 좌회전을 또 해야 좌측으로 나가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거리가 워낙 좁아가지고 한 4개까지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이미 출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 더 나가서 더 원래 가해주면. 그 서강대교 건너 양화대교 건너라고 했는데 양화대교에서 못 나가고 서강대교로 갔어요. 네. 선생님 영상이 양화대교도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빨리 글로 가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빠져나가야 돼. 네.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키로수는 1km, 2km야 네. 그러면 근데도 설마 줄이... 여기가 네, 1km까지 서 있을까? 근데 그럼 그냥 가 네. 가다 보면 그거더라고요. 계속 밀려 있어 거기까지. 네. 야 그럼 여기네. 그럼 이제 그때 들어가려고 그러면 되게 눈치 보여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사실 그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하루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네. 나는 어떻게 보면 다 와서 끼어드는 거잖아요. 그거 막 벌금도 내지 않아요? 출근 시간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끼어들기 정체 구간 네.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딱지 끊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길을 알아야 또 미리 들어가면 네. 잘못하다가 그 전에 빠지는 대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나가는 데인지 혹은 그 사이에 뭐가 또 맞아.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려워. 막 거리가 1km 넘게 남았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가야 되는데 또 그냥 가면 또 너무 돌아갈 경우가 있으니까 네. 꼭 맞아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비상 깜빡이라도 켜고 그래서 서 있으면 네. 또 뒤에 차들이 네. 또 방해가 되고 길을 모르니까 로드뷰 같은 걸로 네. 좀 미리 좀 보고 가니까 좀 낫더라고요. 아 근데 와이프가 멀리 갈 때는 좀 불안하다고 길 모르면 자기 운전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로드뷰를 일단 봐요. 그래서 아 여기서 어떤 차선을 좀 타놓으면은 편하구나. 뭐 좌회전하고 나서 아 로드뷰면 뭐 네이버나 이런 거? 네 뭐 다음이나 그 사진으로 그냥 쭉쭉쭉 아 그걸 다 보면서 가요? 네. 그거 집에서 봐? 그러니까 한참 걸리죠. 그것도 그래서 어디 나가려고 하면 문 다르더라고요. 네, 나가려고 하면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 진짜 아니면 그냥 그 준비하는 확실히 시간에 도움은 되더라고요. 준비하는 시간에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서 좀 헤맨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아, 한 번에 이제 딱 글로 뭐 문제 없이 딱 깔끔하게 운전을 잘하고 싶은데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자기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막 고속도로 잘못 타가지고 톨게이트만 두 번 왔다 갔다 한 적 있어요. 아 정말요? 막 역주행 저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진 거예요. 거기가 막 헷갈린 데가 있어. 그럼 이제 그냥 가면 이제 반대로 이제 계속 가니까 네. 이제 트로게이트로 빠지는 거지 아무데나. 그 이제 돌아서 다시 또 돈 내고 또 다시 들어가. 제가 금요일 날 건강검진 하려고 네. 이제 재기동을 갔거든요. 박신리에서. 네. 근데 이제 갈 때는 또 공부해가지고 바로 잘했어요. 아 혼자 끌고? 네 혼자. 혼자 공부하고. 10분도 안 걸렸어. 안 걸리는 거리 병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검사 다 끝나고 집에 오는데 네. 정신이 없잖아. 이제 막 픽도 뽑고 이랬으니까 그렇죠. 계속 삥삥삥 도는 거예요 혼자. 왜? 그래서 청소하는 아저씨 은행님 쓸데없는
그 어. 청소부 아저씨를 걔 한 몇 번 봤던 몇 번 본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빠지는 길을 몰라서? 우회전을 하라는데 어. 계속 거기서 뺑뺑 돌아가지고 진짜 완전 멘붕 와가지고 막 어, 우회전을 막 저 앞에서 하라고 하는데 먼저 해서 잘못 들어갔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가라고 왔어. 근데 또 우회전을 또 잘못해서 한 바퀴를 또 돌고 그랬다고 그 하더라고요. 그 짓이랬나? 그걸 와 그래서 이렇게 멍청하구나. 아니 멍청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처음 운전할 때 그 네. 올림픽대로 있죠. 네. 아 강변북로구나. 네네. 저쪽 수서 쪽에서 강변북로 타고 쭉 가서 마포에서 빠져야 돼요. 마포 네. 대기 쪽으로 네네네. 이제 빠졌어요. 네. 빠졌는데 공사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살표 표시로 이렇게 길을 해놨더라고요. 그 글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리를 건너 마포대교를. 그 다시 또 거꾸로 가. 어 이거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어떻게든 다시 와야 되니까 다리를 또 건넜어요. 네. 그 또 다시 왔어요. 또 글로. 제자리네요. 또 그 자리야.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막 12시인가 막 그랬어요. 밤이었으니까. 어 근데 누가 알려줄 사람도 그러니까요. 없고. 그러니까 또 갔어 그냥. 네. 그러니까 또 글로 가. 그거를 한 두세 번을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세 번째쯤 왔는데 그 앞에 마침 택시가 택시도 거기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 택시를 쫓아가면 되겠다. 근데 택시 아저씨가 이렇게 막 보더니 어, 싹 가더라고요. 그 저 차 쫓아가자 했더니 그 가는 길에서 살짝 왼쪽에 길이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그 택시가 글로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포대교 노련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걸 아는 거지. 새끼를 아는 거예요, 새끼를. 그래서 혼자 있는데 와, 맨날 오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기름 다 떨어졌지. 이제 앵코 돼가지. 근데 이제 운동도 초보였고. 네. 근데 시내로 가자니 시내로 가면 내비 듣고 가면 되는데. 네. 어 왠지 시내로 가면 불안할 것 같아. 길을 못 찾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길로만 가야 돼. 네. 그러니까 그쵸. 또 글로 마포대교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기름은 떨어져 가고 막 미치는 거죠. 밤이고. 거기서 한 두 시간 헤맸어. 전 좀 맞아야 해요. 오이씨. 너무 일찍 들어왔나? 그렇죠. 네. 내가 보기엔 너무 일찍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갈까? 명동이다. 어, 명동역.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전 앞에가 이런 택시들이나 이런 불법 주정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잠시 주정차하거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복잡해서 너무 일찍 들어왔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옆 차선을 타고 가면서 그 혹시 봐요, 빠지기 전에. 어. 주정차된 차들이나 택시들이 있나. 어. 있으면 좀 더 가죠, 그냥. 아예. 네, 그러니까. 얘도 안 가는 차야. 때, 이게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이 타, 내리나? 어, 내릴 수도 있고. 내리나? 이거, 아니, 아, 가네, 이제. 가네. 그래서 우회전 할 때도, 보통 300m에서 제가 네네.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한 200m쯤이어서 일단 옮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차들 이제 상태를 차가, 봐야 돼요. 차가 너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들의 딜레마야. 네. 어? 지금 안 들어가면 네. 저기서 못 갈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자니 차들이 안 가고 있고. 야, 그럼 또 나가야 되고. 근데 차가 오고. 딜레마야 이게. 이게 또 제가 내비를 그 이렇게 항상 직진 방향이 아니라 지도 정북 방향으로 놓고 쓰거든요. 맞아. 아 그냥 네. 이게 이쪽으로 가면 네. 이쪽으로 가게 네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 그래야 제가 어디 있는지가 좀 판단이 돼서 이렇게 가면은 항상 직진만 하는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직진하잖아 네. 지금. 그러니까 내비 기준으로 보면 항상 직진. 아니 우리는 직진을 하고 있는 거 지금. 네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가 감이 안 와서. 아 그래요? 저한테 네. 강요해요. 아 그래서. 아니 난 그러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 아니 근데 또 적응되면 괜찮더라고요. 아, 자 학교 있을 때 교수님이 그렇게 내비를 보시는데 근데 보통 내비는 보니까, 네. 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대부분이 네, 네 맞아요 어, 내가 가는 길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되죠 그러니까, 근데 갈 길만 찾아가면 되니까 그럼 우리 처음 오셨죠 그 내비 음성 어 처음 봤어요 내비 음성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12시 방향 그래. 2시 방향 그러면 그래. 내 위치에서 아 그쵸 그쵸 그건 맞죠 근데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네. 12시 방향 어? 이건... 12시면 어디야 무시하는 더, 거 더 헷갈릴 수도 있어 어 또 이상한데? 또 맞나? 어, 좌회전 차선이요? 어 좌회전 차선이에요 망했네? 어 괜찮아 그때 좌회전 직진 돼요? 두 개잖아 아... 어 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길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끼어들어야 되는데 위험한 거고 50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500m 목적지요? 어 이제 타온 거야 남산이에요 그러니까 남산? 어 아 진짜 연애할 때 막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어? 아 남산 연애할 때 왔었어요? 어 네 차 네. 끌고 나누고? 네 저희 그
그저 차 산 지가 얼마 여기 이제 케이블카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세우고 보통 케이블카 타고 이제 올라가죠. 300m 안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 일단 남편분은 운전 잘하시네.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 잘하는 거예요, 좀. 일단 가장 안정적이게 하는 그 수준. 그래요? 안정적이게. 저거 맨날 불안하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1년 정도 되면 네.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좀 진짜 막 자신 있고 그럴 때. 지금 자신감 장난 아니에요. 아, 자신감 뭘? 아, 이거 이제. 갑자기 삐끼 갑자기 뭐라고 여기 초보자들 깜짝 놀래 막 길까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잔 나왔어요. 갑자기 삐끼예요. 돈가스 먹으라고. 들어가 싶었어 막. 자기네 주차장 들어오라고. 근데 초보자들 그냥 가다가 막 오라 그러면 가야 되나? 그럼 쫓아갈 거 아니야.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영상 보면은 네. 막 차선 변경 어려워하고 막 이런 초보자 영상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로 불안한 느낌은 안 들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할 만하다 했더니 건방 떨지 말라고. 어디 초보가 지금. 아니에요. 저는 80만 내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냥 갑니다. 이제. 아, 그냥 가요? 80만 내도 불안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국도에서 빨리 좀 달리고 있었어요. 한 80? 아, 국도에서. 근데 다른 차들이 다른 차들이 저 앞에서 코너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잖아요. 네.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저보다 더 빨리 그냥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똑같이 돌면 되겠다. 해서 했더니 왜 코너에서 속도를 안 줄이냐면서 그 커브가 아니었나 보죠. 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이게 앞에 앉으면은 더 불안하죠. 느껴지잖아요. 다 보이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본인 같으면 줄일 텐데 그렇죠. 제가 안 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다른 차들은 나보다 더 빨리도 이렇게 돈다 그래서 괜찮다 차가 그렇게 쉽게 밀려나지 않는다 제가 초보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코너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네. 근데 아 이거는 뭐 안 줄여도 갈 수 있겠다 하고 안 줄였어요 네. 차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팍 돌아가지고 그때 느꼈죠 아 무조건 속도 줄여야겠다 그거 선생님이 줄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그 보여요 각도에 네네 맞아요 아 저거는 내가 속도를 내면서 갈 수도 있겠다 아 저거는 내가 줄여야겠다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 몇 년 하고 베테랑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그렇죠 한 달도 안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길이 보이면 그거는 완만한 코너니까 보이면요? 길이 보이면 내 눈에 근데 이제 보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커브니까 그 앞에서 일단 줄여놓고 다시 가야죠 길이 이제 보이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였지. 보이니까 길이 다른 차들 보이면 같은 느낌이니까. 뻥 뚫려서 이렇게. 길이 보이면 네, 완만한. 근데 거니까. 속도가 있으니까 몸이 쏠리잖아요. 쏠리죠 당연히. 관성 때문에. 잔소리가 많네요 제가 옆에서. 어떻게 갈까요? 나중에 이제 같이 잘하면 잔소리 더 많아. 어떻게 갈까요? 아 이제 아리야. 아리야. 당산역. 일단 우리 저기 가서 교대할 거예요. 아, 네.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거리감은 잘 아시죠? 네, 그래도 좀 차폭감은 아니 거리감. 거리감이요? 앞에 차랑 이렇게 아, 네, 네. 아니면 이제 뭐 내비가 얘기했을 때 아, 네, 네.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뭐 몇 미터 앞에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와이퍼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야? 저건가? 더 헷갈려. 요거 아니야? 자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한번 세워봅시다 오른쪽에 여기요? 네 오른쪽에 세우라고요? 네 여기 잠깐 세워도 돼요? 여기서 이제 교대를 하고 교대요? 네. 네 잠깐만 지금 커피도 다 드시죠? 네네네 자 그럼 여기서 교대를 해서 이제 와이프분이 한번 해보자 저요? 네. 아, 네.